여러분, 안녕하세요. 여러분들의 합격을 정조준하는 엑스텐 편입 영어 황선우입니다. 자, 2025학년도 편입학 대비 기본 논리 강좌의 OT로 인사를 드리게 되었네요. 자, 제 논리 커리큘럼의 첫 강좌이기도 하고요. 그렇기 때문에 좀 꼼꼼하게, 길진 않겠지만 꼼꼼하게 이 강좌에 대해서 설명을 좀 드리고 여러분들과 정규 강좌에서 인사를 좀 드릴게요. 자, 먼저 논리의 정의라는 좀 딱딱할 수 있는 말부터 시작을 좀 할게요. 왜냐하면 이 논리 파트라고 하는 것을 전문적으로 우리가 공부를 해야 하는 우리나라에 있는 영어 시험이 사실 대표적으로 편입 시험이죠. 그래서 그래, 문법이 뭔지도 들어봤고 독해가 뭔지도 들어봤는데 대체 논리가 뭘까? 그리고 이 논리 파트라고 하는 것을 따로 떼놓고 공부를 해야 되는 걸까? 제가 작년에도 많은 수험생들한테 이메일로 문의를 좀 많이 드렸었는데요. 제가 작년에 독해 파트만 인강을 촬영을 했었기 때문에 이런 문의를 좀 많이 받았어요. 선생님, 독해 빈칸과 논리 빈칸의 차이가 뭡니까? 어차피 빈칸을 채우는 건 똑같은데, 독해에서 나오는 빈칸과 논리에서 나오는 빈칸의 차이는 어떤 건가요? 그리고 독해에서 배우는 빈칸 풀이법으로 그냥 논리 그대로 그냥 적용하면 안 되나요? 따로 공부 안 해도 되지 않나요? 이런 문의를 정말 많이 받았어요. 그래서 저도 생각을 했죠. 논리 파트를 그냥 논리라고 생각하고 가르치는 것보다는 이 논리 파트가 무엇이고, 이 논리 파트의 정의부터 제대로 말씀을 드리고, 이 논리 파트가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뭔지도 알려드리고, 그래야지 우리가 공부를 해야 되겠다라는 마음도 생길 거고, 어떻게 공부할 것인지에 대한 방법론도 자리를 잡을 거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일단 조금 딱딱하게 보일 수 있는 논리의 정의라는 말부터 이 OT를 시작을 좀 하고자 합니다. 자, 먼저 이 논리 파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려보면, 제가 이렇게 물음표를 써놨죠. 그 말은 논리가 이런 건가? 이런 건가? 라고 하는 여러 가지 생각들을 표현을 좀 해놨는데요. 자, 논리는 빈칸을 채우는 건데, 해석 잘하고, 해석 잘해서 빈칸에 그냥 넣어서 말했을 때 자연스러운 거 넣으면 안 되는 건가? 이런 생각. 그 다음에, 보기에 어휘가 좀 어렵던데, 확실히 독해 빈칸 문제에 비해서 논리에서 나오는 보기 선택지의 어휘는 진짜 난이도가 꽤 높던데, 난도가. 그럼 보기 어휘만 알면 논리 문제는 풀수 있는 거 아닌가? 자, 그 다음에 단순 빈칸인가? 그냥 수능 때 풀던 빈칸 방식 그대로 풀면 안 되나? 아니면 뭔가 빈칸은 이거 스킬로 그냥 풀면 안 되나? 라는 여러 가지 논리가 뭔가에 대해서 이제 많은 이야기들이 나와요. 특히 이제 편입을 처음 접하는 수험생들은 이런 생각을 충분히 할수 있는데요. 이것들에 대해서 하나씩 설명을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이 논리라고 하는 것의 정의를 조금 더 여러분들이 보기 쉽게 이렇게 그림으로 좀 가져왔는데요. 일단 논리는 그첫 번째 단계는요, 어휘와 해석이에요. 당연히 논리 문제에 나와 있는 본문에 나와 있는 어휘도 알아야 되고, 그리고 해석도 잘해야 되고요. 그리고 선택지에 나와 있는 단어들에 대한 정확한 의미도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맞습니다. 그냥 우리가 대충 알고 있는 뜻 말고요. 대충 알고 있는 뜻 말고 정말 그것이 가지고 있는 정확한 영영사전적인 의미를 알고 있어야 되는 건 맞아요. 어휘력이 받침이 되어야 되는 파트가 바로 논리 파트입니다. 그래서 제가 논리 파트는 뭐 기초 논리 파트를 따로 만들지 않은 게 여러분들이 초반에는 어휘 능력이 아직 올라오지 않았죠. 그래서 어휘가 아직 올라오지 않은 상태에서 논리를 하게 되면 좀 많이 거부감이 들수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제가 일단은 이렇게 말씀을 드렸고, 그래서 어휘와 해석을 기반으로 우리는 문장 간의 논리 관계를 기본적으로 알고 있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편입 논리에서 요구를 하는 사항인데요. 자, 이런 문장, 되게 쉬운 문장으로 한번 얘기를 해볼까요? 나는 배가 너무 고팠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무슨 관계예요? 배가 고팠다. 그러니까 배달 음식을 시켜서 먹은 거잖아요. 문장과 문장 사이에는 논리 관계가 있죠. 이런 관계를 무슨 관계라고 하죠? 인과 관계라고 이야기를 하잖아요. 이렇게 문장들과 문장들 사이에서는요, 우리가 겉으로 보이는, 표면적으로 보이는 논리 관계도 있지만, 겉으로 보이지 않는 논리 관계들도 분명히 존재를 해요. 그래서 문장들 사이의 논리적인 관계를 우리가 배워야만 이 논리 파트를 제대로 우리가 진행을 좀할 수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 스텝 세 번째부터가 정말 중요한데요. 이 논리라는 시험에서 우리한테 요구하는 게 사실 여기서부터 제대로 나온다고 봐요.
자, 독해든 사실 논리든요, 지문 속에서, 그 본문 속에서 출제자가 우리한테 딱 중요한 객관적인 조건을 제시합니다. 우리한테 조건을 딱 제시해요. 이 조건이 뭐냐면, 자, 내가 이 조건을 제시를 했으니, 이 범주 안에서만, 이 카테고리 안에서만 생각해. 이 범주를 벗어나서 생각하면 안 되고, 딱 정해진 기준 안에서만 놀아야 하는 거야. 라고, 우리가 어디까지 사고를 확장시킬 건지에 대한 조건, 범주를 우리한테 제시를 합니다. 논리에서는요. 독해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사고의 범주를 제시를 하는 건. 근데, 어쨌든 이렇게 범주를 제시를 했으면, 우리는, 그 범주 안에서 생각해야 되겠다는 마음, 마인드와 함께, 출제 의도에 대한 파악이 좀 필요합니다. 빈칸을 뚫어놨는데, 그러면, 출제자는 어떤 의도를 가지고서 이 빈칸에 어떤 것이 필요하다라는 메시지를 우리한테 전달하고 있는 것인가? 라고 하는 출제 의도 파악이라고 하는 것이 우리가 논리 문제를 풀기 위해서 되게 필요한 거고요. 그 다음에 이 출제 의도를 파악했으면 그 빈칸에 들어갈 게 뭔지에 대한 우리가 단서를 찾아야 되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 단서를 어디에서 가져올 것인가? 그리고 이 단서의 텍스트가 대체 어디에 있는 것인가? 이 단서가 되는 텍스트는 대체 무엇인가? 이때 오직 텍스트만을 기반으로 그 단서를 찾아서 답으로 도출해내는 이 다섯 가지 단계가 기본, 우리가 논리의 기본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냥 해석하고 말되는 거? 보기의 어휘만 알아도 되나? 단순 빈칸이니까 스킬로 풀면 되나? 라고 하는 게 아니라 정확하게 논리 문제를 접근할 때는 이 단계별로 이 생각의 알고리즘이 거쳐져야 올바르게 답이 나올 수 있다는 거예요. 이 로직이라는 파트를 전문적으로 내는 시험이 있죠. 미국 시험이죠. 미국 대학이나 대학원 입학 시험에서 이렇게 별도로 내고 있는데요. 그런 시험 문제만 보더라도 이 논리 파트는 단순히 우리가 그냥 이렇게 접근하면 되라고 쉽게 생각할 문제는 되게 아니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독해 파트보다 더 어려울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논리란 이런 사고 과정을 거쳐서 우리가 답에 도달하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이 논리 파트는 독해 파트처럼 마찬가지로 단기간에 실력 향상이 되기가 되게 어려워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빨리 기초적인 문법, 기초 어휘만 어느 정도 잡혀 있다면 빨리 논리 공부를 시작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아시겠죠? 자, 그러면 이 강의 목표에 대해서 또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은 기초 기본 단계에서는요, 보기의 어휘를 가지고서 문제를 맞추는 승부수는 띄우지 않을 거예요. 왜 그러냐면, 본문에 집중하지 않고 우리가 선택지에 있는 보기의 뜻만 가지고서 세 개가 같은 뜻이고 얘만 다른 뜻이니까 얘가 답뭐 이런 식으로 간다던가 아니면 얘만 조금 이상한데 의미가 그럼 얘가 답인가 이런 식으로 보기를 우리가 보기의 상당 부분 의지를 하면서 논리 문제를 접근하는 그런 수업은 하지 않을 겁니다. 왜 그러냐면 그렇게 되면 근본적으로 그 텍스트를 읽는 능력이 향상되어 있지 않으니까 그 텍스트를 읽는 능력이 향상이 안 된다는 건곧 독해력에도 전혀 도움이 되지 않는다라는 거거든요. 그래서 특히 문법도 문법이지만 논리와 독해와의 연계성이 되게 중요하잖아요. 그리고 논리 문제와 독해 문제를 접근하는 방식에도 어느 정도 똑같진 않아도 어느 정도의 공통 부분은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보기 어휘로 승부하는 것이 아니라 어쨌든 본문 속에서 논리적인 해석 능력, 논리적인 판단 능력을 기르는 게이 강좌의 목표다라고 말씀을 드릴게요. 자, 그래서 첫 번째 논리관계파. 자, 논리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능력을 기르는 게 목표입니다. 바로 논리관계를 파악한다는 건 텍스트를 내 마음대로 읽고 내 마음대로 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왜곡 없이 텍스트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는 능력. 그리고 평범한 문장 같지만 그 속에 들어가 있는 중요한 논리적인 관계.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내는 능력을 기를 거고요. 그 다음에 아울러서 빈칸. 그 논리의 빈칸이 뚫려 있는 것을 보고 나서 출제자는 대체 어떤 시각에서 어떤 마인드로 여기에다가 빈칸을 뚫어놨을까라고 하는 출제 의도 파악, 그리고 요구 정보 파악, 그리고 아울러서 어쨌든 논리가 하나의 문장일 수도 있지만 여러 문장으로 구성되어 있는 중문, 장문 논리도 있기 때문에 각 문장들 간의 통일선과 연결고리를 우리가 판단하는 훈련도 같이 할 거고요. 독해력에 정말 확실히 효과가 있을 겁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우리가 잡아내는 게 강의 목표고 강좌 구성을 심플하게 3단계로 나눴어요. 첫 번째가 자, 문장에서 문장으로 이어질 때 논리 관계를 7가지로 정리를 했습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지만 나는 배가 너무 고팠다. 배달 음식을 시켜 먹었다.
이두 문장의 논리 관계는 인과관계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이렇게 문장에서 문장으로 이어질 때 논리적인 관계를 일곱 가지로 정리를 해서 알려드릴 거고, 아울러서 편입 논리에서 나오는 그 출제 원리 패턴, 즉 출제 의도가 몇 가지가 있는데 그몇 가지를 적용해서 기본 단계에 맞춰서 설명을 맞춤형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이두 가지를 기반으로 정말 꼼꼼하게 제가 직접 해설을 해드릴 거고요. 적용하는 연습 문제로 기본 논리 완성을 우리가 마무리를 지을 거예요. 논리 파트 제가 올해 어쨌든 처음으로 이제 논리 파트를 강의를 하게 됐고, 제가 커리큘럼 OT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작년이나 재작년에 제가 인강을 계속하면서도 이메일로 이제 꽤 많은 메일을 감사하게도 학생분들이 주셨어요. 독해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빈칸 풀이법을 논리에서 적용을 해서 풀어도 되냐? 풀어보니 좀잘 풀리는 게 있더라. 그래서 저는 솔직하게 말씀드렸습니다. 그래요. 제 독해를 듣고 논리도 그렇게 하세요라고 저는 말씀 안 드렸어요. 제가 솔직히 그걸 말씀을 드렸을 때 저한텐 좋을 수 있겠죠. 제 강좌를 그만큼 신뢰해주고 들어주시는 거니까. 하지만 독해와 논리가 어느 정도 빈칸을 푸는 데 있어서 공통분모는 있겠지만 정말 체계성, 정말 꼼꼼하고 체계적으로 빈칸을 접근한다라는 점에 있어서는 그 디테일함에 있어서는 정말 논리가 최고예요. 독해보다 훨씬 더 논리가 디테일하게 많은 사고력을 필요로 하는 파트입니다. 즉 빈칸에 있어서만큼은요. 그래서 많은 그 학생분들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빈칸을 풀때 배웠던 것을 어느 정도 참고를 해도 되지만 그래도 논리를 가르치는 과목 교수님께 꼭 전문적으로 배워서 논리를 풀어야 된다라고 저도 솔직하게 말씀을 드렸거든요. 그래서 단연간 학생분들한테 많은 문의를 받았기도 해서 논리 파트도 같이 인사를 드려야겠다라고 마음을 먹었고, 이렇게 첫 강의로 인사를 드리게 된 겁니다. 자, 저도 준비 정말 많이 했고요. 여러분들께 양질의 강의를 보여드리려고 최선을 다하도록 할 거예요. 자, 수강 대상 말씀드리면요. 네, 역시 편입 영어를 처음 시작하는 수험생. 그리고 이 논리적인 사고력이란 뭔지를 우리가 일단 확실하게 기반을 잡고 가고자 하는 수험생. 그 다음에 그동안 사실 수능 빈칸과는 물론 결이 다르지만 그동안 빈칸이라고 하는 것을 너무 감으로만 풀어왔던 수험생. 그리고 이 독해 파트와의 연계성을 정말 확실하게 배우고자 하는 수험생. 제가 애초에 독해를 가르쳤기 때문에 그 독해를 통해서 논리로 어떻게 이어지면 좋을까라고 하는 그 연계성을 또 배우고자 하는 모든 수험생들이 이 강좌의 수강 대상이라고 말씀을 드리고요. 논리의 기반 확실하게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시겠죠? 자, 이제 부가자료 및 상담 얘기를 좀 드리려고 하는데요. 자, 이제 교재, 논리 교재만으로는 아무래도 조금 부가적인 자료가 부족할 수 있죠. 풀어볼 문제가 조금 부족할 수도 있고, 그래서요. 부가자료를 통해서 수업의 효율성을 저는 극대화시킬 겁니다. 제가 물론 현장 강의로는 독해 파트만 강의를 하는데요. 독해 파트를 배우면서도, 독해 파트를 강의하면서도 이런 부분이 논리 강좌에 도움이 된다라고 하는 자료들은 챙겨드릴 거예요. 그리고 구문 자료 같은 것들도 논리의 파트에 필요한 것들은 제가 자료실에 지속적으로 올릴 테니 그 자료를 활용을 좀 해주시면 될것 같고요. 자, 인강생들 아무래도 학습, 상담 이런 것들이 좀 부족할 수 있죠. 그래서 제 카페나 이메일을 통해서 학습 상담 진행을 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부담 없이 채팅 혹은 이메일 주셨으면 좋을 것 같아요. 부끄럽다, 뭐 이런 것까지 물어보면 너무 창피하지 않나? 아, 그런 고민하지 마시고요. 어떤 고민이든 좋으니 연락을 주시면 여러분들의 공부 방향성을 잡아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리엔테이션 마무리를 하고요. 여러분들의 첫 논리의 첫 단추, 네, 정말 중요한데요. 제가 확실히 잡을 수 있도록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믿고 가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저는 정규 강좌에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까지 엑스텐 편입 영어 황선이었습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